환영합니다. 주목 CGR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 국내 공장 중 하나인 영동에 있는 공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주목 CGR은 인조 잔디를 전문으로 다루는 공장입니다. 주목 CGR은 한국에서 4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직원 50여 분과 함께 4,000평방미터 일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인조잔디 제조 과정에 필요로 하는 모든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방사와 재직, 패킹, 재단과 포장에 필요한 설비들과 함께 테스트를 위한 3가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와 과정들로 우리는 자사 인조잔디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조잔디 생산 과정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방사 과정입니다. 원사는 인조잔디의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원사를 생산하는 것은 원사 추출, 원사 냉각화, 원사 굵기 조절, 실패의 원사를 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주목 CGR이 보유한 설비로는 플라스틱 압출기계, 원자재 건조기계, 원사 냉각기, 실패 감아주는 기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직 과정입니다. 바닥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처럼 원사를 재직하여 인조잔디의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직 과정은 실패 세팅, 실패 바늘 끼우기, 기포지에 원사를 심기, 1차 이상 유무 테스트로 이루어집니다. 주목 CGR은 이 과정을 위해서 4가지의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계들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백킹 과정입니다. 짧게 말해서 이 과정은 기포지 밑면에 코팅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은 원단 투입, 상 구분사 방식 코팅, 코팅 건조, 2차 이상 유무 테스트를 거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제품들 중 하나인 열 융착 코팅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킹 과정으로 우리는 원사가 기포지에 붙도록 합니다. 주목 CGR이 자랑하는 열 융착 코팅이라는 시스템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재단과 포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재단과 포장 공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 CGR의 놀라운 인조잔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정을 통해서 알맞은 사이즈의 인조잔디가 여러분에게로 배송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설비와 시스템으로 주목 CGR은 다양한 인조잔디를 생산합니다. 주목 CGR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인조잔디 제품군은 스포츠 인조잔디, 조경용 인조잔디, 골프장용 인조잔디, 일반용 인조잔디, 인조잔디 타일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주목 CGR은 소비자분들께 높은 품질의 인조잔디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목 CGR은 이미 많은 도소매점에 인조잔디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많은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의 시작과 끝, 주목 CGR. 높은 품질의 인조잔디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